유예나 안녕하세요. 아이유입니다. 2017년 이제 정말 다 갔네요. 우리 유예나에게 2017년은 어떤 한 해였는지 참 궁금하고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래요. 알죠? 저는 항상 우리 유예나가 저에게는 주인공인 거. 힘든 일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또 울기도 울었을 거고 몸도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예나는 2017년 한 해 동안 너무너무 빛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. 그리고 또 아이유를 동시에 빛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2018년은 또 우리에게 어떤 한 해가 될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. 저는 2017년에 솔직히 정말 열일했습니다. 진짜 후회 없이 일했습니다. 그치만 아이유가 2018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쉴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. 2018년에도 2017년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일할 거고요. 우리 유예나가 심심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안방, 뭐 핸드폰 속, 뭐 공연장, 뭐 어디 이어폰 속 어디든지 아이유가 찾아갈 거니까 외롭지 않은 한 해를 제가 만들어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. 우리 다 옆에서 우리 스태프들은 덜덜덜 떨고 있지만 할 수 있어요. 다들 올 한 해 잘해낸 것처럼 내년에도 저희 아이유와 아이유 팀이 여러분을 열심히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. 2018년에도 우리 아프지 말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좋은 한 해 만들어봐요. 2017년 정말 정말 너무 고생했고 너무너무 고마웠어요. 2018년에도 우리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